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소비자 10명 중 7명이 제품 구매 전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제품 구매 시 소비자의 행동 패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제품 구매 전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수집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인 남녀 15,0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해봤더니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와 가성비 확인, 품질과 성능 비교를 위해 정보를 검색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제품 구매 전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은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기가 71.4%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후기, 유튜브나 틱톡 등 동영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업체 광고보다 실제 제품을 사용한 경험과 최신 유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의 노인 비율이 지난해 15%를 넘은 가운데 이 중 30% 이상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노인 통계 결과 지난해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212만 3천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5.6%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7.8%가 200만 원 미만이었으며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한 노인은 33.3%였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인의 59.8%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했으며 자녀에게 의존할 계획이라는 노인도 35% 존재했습니다. 노인들이 원하는 노후 생활은 취미 활동과 여행, 종교 활동이지만 실제로는 소득 활동이나 가족 돌봄 활동 비중이 많아 현실과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네온셋을 탑재한 우주발사체 일렉트론이 오늘 오전 발사됐습니다. 일렉트론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7시 32분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규모 결정 시기가 다음 달 중순까지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각 대학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월 중순까지도 낼 수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년 후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치가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는 101로 전달보다 6포인트 올랐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9% 감소했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면 1분기 매출은 213억 100만 달러였으며 금융정보 업체들의 평균 예상치 221억 5천만 달러 이하입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정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원입니다. 좀 더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방송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